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우민파파님의 종목인데요.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. 라온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. 라온테크. 요거 반도체로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네요. 아 이게 지난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이맘때쯤이었거든요. 그때 2만 원 넘어서 고점 쓰고 나서 지금 내리 2년을 계속 밀었어요.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지금 8,750원입니다.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죠? 만 원에 매수하셨 1,600원에 매수하셨는데 10% 이 정도면 그래 너 다 내려온 거지. 그러니까 뭐 2년 올렸으면 2년 내렸으면 이제 서로 이제 딱 이렇게 상세가 끝내시지 그죠? 아 라온테크 어떻게 될까요? 자 전문가님 라온테크입니다. 2년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갈 때 안 됐어요?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해줄 때 이게 지금 보면 2년 내렸고 되게 저 진짜 완전 그죠?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. 이건 라온테크를 모르는 얘기예요. 내가 아까도 SKC 얘기했지만은 이거 SKC 10만 원대 근처에서 빌빌빌빌 거릴 때 내가 그렇게 세게 얘기했던 것은 얘가 결단코 빌빌빌빌 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리고 여기 그 가끔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에코프로 BM 제발 해주세요. 2차 전지 좀 제발 해주세요. 내가 저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 토마토가 알아서 내가 봤을 때는 슬쩍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저런 채팅하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저런 채팅 계속하죠.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을 귀담아 안 들어서 그래요. 보세요. SKC 때도 그랬고 지금은 라온테크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죽사발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이 주식 되게 무서운 주식이에요. 이거 한번 가면 보다시피 이거 1,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20배가 올라간 주식입니다. 여러분 2년 사이에 20배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. 보이십니까? 20배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고 거의 조정 완료에 있거든요. 이런 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민한 겁니다. 이런 게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량이 자꾸 이런 주식을 물어볼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본능적으로 날 것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. 날 것으로.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. 이 주식은 엄청나게 세게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, 이거 웬만한 사람들 상황 봐서 막 살 거거든요. 그리고 안 가면 이제 MK전자처럼 12번 물어보는 거죠. 손실 나지도 않고 있는 주식인데.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, 라온테크는 이것은 지금 안 간다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. 다만 라온테크는 결국에 가서는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고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사이맥스 기억나십니까? 이거 안 간다고 허구한 날 도배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았던 바로 그 주식이 이거 3월 29일 날 2만 1,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. 요거 작년 5월 달쯤에 요거 도배한다고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던 주식이지 않습니까? 요거. 이거 뭐, 이거 손실 나봤죠? 얼마 손실 났다고 이걸 도배하느냐고 했던 바로 그 주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. 이렇게. 보이시죠?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주식이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 쓸게요. 라온입니다. 라온이 끝! 아 너무 자식들이 많아요. 아니 이 정도면은 이것도 설명 길게 필요 없네요. 아 그러네요. 주성이 이런 것처럼 동진이 애칭화 됐다. 예 라온이가 이제 됐어요. 너는 이제 나의 자식으로 선언하마. 아 자식까지는 아니고 라온이로 선언하겠노라. 라온테크는 그럼 이제 갈 때가 된 거야. 이런 느낌인 거죠. 아 솔직히 말해서 2년 그렇게 올랐고 2년 쉬었으면 그래요 갈 때 됐죠. 그런데 그 정확한 시기까지 보기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. 라온테크였습니다. 네. 이거